네, 오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만장일치의 결과인데요. 오늘 전문가 다섯 분 모두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나투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성현 전문가는 신성 ENG 주목하고 있고요. 한영희 전문가는 미래 나노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강민 전문가는 LNF, 구미영 전문가는 NCS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한영희 전문가, 강민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네. 한영희 전문가님, 이제 주식시장의 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입니다. 자, 주식을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팔고 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연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팔고 간다면은 리스크가 너무 커서 지금 보유해서 그냥 쏙 쉬고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투자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아침에 다우라든지 나스닥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는 1.4%, 나스닥은 2.1% 상승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은 많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미국 시장도 이제 오늘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8일째 상승을 했기 때문에 7일간 하락하고 8일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은 급반등이 예상되며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 연 4일간 하락했다가 오늘 5일째인데 미국 시장을 우리가 뒤쫓아가는 그런 성격이 될지 싶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상승의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우리 주식장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추석 쉬었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급등 장세가 되고 상승 장세가 되고 이렇게 되기는 좀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뭐 그래서 물가 상승 에너지 상승 뭐 모든 게 상승하니까 주시장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유가도 그렇고 또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고 그런 시기는 한 12월 달이나 그때쯤 가면은 아마 지수가 상승적으로 돌고 모든 게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미국부터 시작해서 인플레 잡으려고 뭐 크게 금리 인상도 과감하게 크게 하고 해서 그렇게 돼서 지수도 많이 내렸고 주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여감에서 전망을 그래도 주시장이라는 게 항상 뭐 내려갈 수만 없고 항상 올라갈 수만 없습니다. 지금까지 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후에 또 많은 상승이 있으리라고 보니까 지금은 잘 참으시고 리스크 관리 잘하시고 좀 적은 매매 소극적으로 매매하시면 좋다고 봅니다. 네, 일단 하반기에는 좀 약세장을 전망을 해주면서 연말경 12월은 돼야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강민 전문가님. 자, 2400선 7월 중순 이후에 지금 한 달 반 만이죠. 2400선이 무너졌는데 자, 약세장이 언제까지 계속이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2300선이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760선에 와 있는데 지금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 제한적인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일 이제 미국장이 나스닥이 이제 8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이제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게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 경직성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2400선, 코스닥은 700선 정도, 770선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일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이 최근에 지금 급상승 중이기 때문에 상승을 해도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자, 원 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뭐 1,400선 이상도 지금 보는 분들이 많은데 강민 전문가께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네, 일단 지금 아무래도 일정 부분 이제 20일에 FOMC를 앞두고 과도한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선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달러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이제 신흥국들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이제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에 대한 달러에 관해서도 조금은 약세로 좀 돌아설 수 있다. 아무래도 1,400선에서 1,400원 선에서 피크아웃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9월달엔 FOMC가 75BP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지만 그 이후에는 오늘 이제 내용이 나온 것 중에 고강도의 이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에 피크아웃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열어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400선에서 뭐 피크아웃 말씀을 주셨고요. 9월 FOMC에서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그 이후에 아무래도 환율은 좀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석 연휴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전략을 준비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 투자 전략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그 지금은 종목 장세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어떤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2차전지라든지 메타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슈에 나오는 그런 섹터의 중심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의 특징 주로는 전기차 대표적인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약 3.38% 상승했고요. 메타버스 대표적인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5.45%. 그다음에 크루즈 여행 이제 리오프닝 대표적인 이제 종목입니다. 카니발 경우에 4.03% 상승하였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전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1에서 2% 가까이 소폭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반도체보다는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2차전지 그다음에 XR기기라든지 이런 메타버스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적인 이런 이제 기기들의 중심적인 매매를 좀 지켜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일단은 집중해서 일단 보는 섹터는 오늘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 쪽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들이 각종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질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오와 2차전지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갈 때마다 대표적인 업종이죠.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5G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5G가 지금 상용화가 임박되어 있고 미국에서도 버라이즌 등 3분기부터 3.5기가 헤르츠 투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2분기보다 3분기 쪽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 2차전지, 바이오 제약, 5G 같은 이런 유망한 섹터들이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투자가 아닌 지속적인 투자 관점이 아닌 이슈나 종목의 중심으로 가져가는 트레이딩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2차전지 소재와 바이오 제약 그리고 5G 관련주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희 전문가님 관심 종목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관심 종목을 저 같은 경우는 몇 종목을 항상 준비하는데 특히 오늘 어제도 우리 매매했고 오늘도 관심 주로 두고 있는 미래 나노텍입니다. 자,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2차 정비, 양극재 필수인 수산화 리듐 매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인수한 미래 첨단 소재의 실적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기간이 5월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회사인데 세계 수준의 양극재 소재의 수산화 리듐을 가공 기술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앞으로 큰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또 거의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상당히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또 팁으로 일단 오늘은 미래 나노텍 관심 주지만은 또 팁으로 한 종목 더 선정을 해 주신다면 노루
노루홀딩스입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좋은 오늘 하루 좋은 성과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기차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생산 기업 미래 나노텍 말씀을 해주셨고요. 노루홀딩스도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은 강민 전문가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LNF라는 종목을 오늘 선정하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3% 강세를 보인 것과 같이 2차 전지에 강하게 지금 매수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2차 전지 양극재 대표 기업으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렇게 NCNA 양극재 중심으로 개발 생산한 업체입니다. 시장에서 보통 이 LNF를 투자 포인트를 이 세 가지를 뽑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전기차 점유율 1위인 이제 테슬라 고객사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NCMA 양극재 고마진을 추구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해외 증설 모멘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세 번째 이슈를 조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시장에 피해주가 있고 수혜주가 있는데 이걸 찾기에 지금 분주합니다. 최근에 이제 재활용 리사이클 섹터라든지 태양광, 자동차 이런 섹터들이 오히려 주가가 시장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LNF를 보셔야 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감축법에 의해서 피해보다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이미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미국 재활용 배터리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로부터 작년부터 이제 현지 합작 범인이 설립 예정에 있고요. 세계 최고 수준인 하이니켈 이 NNF의 제조 기술을 활용해서 2025년까지 연간 이제 100기가와트 수준의 생산 캐파를 구축해서 세계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제 이렇게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와 합작 법인을 한다고 하면은 이미 이제 감축 법안의 요건에는 충족이 되어서 이런 리스크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폐배터리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2차 전지 원재료가 의존도가 이제 80% 가까이 됩니다. 이런 의존도를 낮추면은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주가를 상승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LNF는 니켈은 인도네시아 리튬은 칠레에서 수입하고요. 네, 호주에는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공급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재료에 대한 중국을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이게 그 매수 포인트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 라인을 이어지는 이 공급 체인망인데 이쪽으로 양극재 주문이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 있다. 2025년에서 2026년에는 최대 26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3천억, 그다음 영업이익은 약 9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2분기에는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작게 나와서 주가가 재미를 못 봤는데 3분기와 4분기 정도에는 테슬라형 매출이 네. 급격하게 나올 수 있다. ASP 상승과 더불어서 물량이 증가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강민 전문가님, LNF 관심주 분석을 해주셨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가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